안녕하세요. 졸리졸리 졸리 별이 별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에 있는 산너미 목장에 가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 제가 예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산너미 목장에서 만나요. 비가 그치고 마네.
와, 진짜 오래 걸렸어. 이거 한 달 넘게 걸렸어. 구하기 힘든. 이제 얘를 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바람이 들어가요. 이렇게 두면 됩니다. 짜자자자자자. 고고고. 이렇게 놀라 그래. 자, 여기 먹는 거 아니에요. 배 많이 고파? 잠깐만 기다려오고 모기향부터 피고. 옳지, 착하다. 여기 착해. 제가 도마를 하나 제대로 된 걸 샀어요. 제가 가지고 다니던 도마가 너무 작아가지고 사실 되게 요리하고 할 때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요런 오일도 먹여져 있는 것 같아요. 요런 도마입니다. 도마 좋고요. 너 사료를 잘 안 먹어서 큰일이야. 그치? 뿌리맛만 먹으세요. 뿌리맛만 먹으시고요. 자, 이거. 자, 목숨도 가. 자, 오늘 이제 여기 산나미 목장 오면서 평창 올림픽 시장? 올림픽 시장에 가서 이 메밀나라 여기서 지금 제가 포장해 왔어요.
백종원의 3대 천왕에 나왔던 식당이에요. 그래서 백종원 3대 천왕 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메밀전, 수수볶음, 뭐지? 이게 이제 수수볶음이? 이거 한번 꺼내 볼게요. 꺼내서 이렇게 줘요. 어이씨, 왜 간장 안 줬어. 와, 이거는 김치전. 자, 됐다. 오늘의 복순두가 또 잘 한번 따보겠습니다. 너무 먹고 싶었다고. 건배! 짠! 아우! 얘를 먹어보겠습니다. 다 식었지만 맛있을 것 같아. 간장을 깜빡하고 안 챙겨주신 것 같아. 근데 간이 다 돼 있어서 찍어 먹을 필요가 없네. 안에 김치 들었어. 되게 쫀득쫀득하다. 이거는 디저트 스타일일 텐데 캐파시 들었습니다. 매콤해. 매트 위에 깔지 마. 자, 이번엔 별이 커. 올라가면 안 돼. 아직 올라가면 안 돼. 좋지? 엄청 폭신폭신하지?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쓸쓸같이 귀엽. 여러분들께도 추천해드릴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살레토비 동산. 사실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사이트인데 사이트 뷰 나쁘지 않죠? 아, 지금 저녁이 돼서야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저 뒤에 토끼 뛰어간다. 대박. 이렇게 저녁이 돼서야 날씨가 살짝 개고 있어요. 오늘 뭐 비가 온다고도 했고 그리고 또 요즘에 여름이라 그늘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막 타프처럼 활짝 열어서 지금 변형해서 피칭을 한 상태고요. 자, 여기 지금 여기 초록 침물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아이, 별이. 오늘 저기 별이 하나는 별이 의자예요. 잘 안 왔는데 그래도 필요한 것 같아서 세팅했습니다. 오늘 또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간단하진 않죠? 저기 토끼 있어요. 토끼. 토끼야. 너무 예뻐요. 하늘이. 랍스터입니다. 예! 이 보일링 랍스터거든요. 여기 보면 밀키트. 그냥 여기 들어있는 거 넣어서 끓여서 먹으면 돼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는 랍스터로 지금 먹으려고 하고요. 자세하게 요리 방법이 있어서 요거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갱스터, 랍스터 갱스터. 일단 소스 들어있고요. 그리고 홍합. 대박. 홍합 크기. 바지락 크기 실화임. 옥수수, 감자, 소세지. 와, 나는 하나씩만 넣어야겠다. 랍스터랑 새우랑, 와, 새우 엄청 많이 들었어. 좀 더 해동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새우도 되게, 우와, 양이 엄청 많은데 일단 3개 홍합 크기. 이렇게 바지락이 들어야 국물이 맛있어지니까 왕바지락. 이거는 이베리코 소세지. 그리고 감자. 그리고 옥수수까지. 우와. 물을 일단 500ml, 종이컵 3컵 정도. 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넣지 않고 조금 넣어가면서 조절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일단 저는 반 이상은 넣었어요. 지금 넣어줬으니까 잘 저어주고 감자랑 옥수수 넣어줄게요. 이제 이렇게 팔팔 끓으면 바지락, 홍합, 요것들을 넣어줘야지 국물 맛이 좋아지겠죠? 얘를 넣어주겠습니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구겨 넣겠습니다. 저희 들 건. 구겨서, 아, 아야! 으씨. 일단, 말아서 넣을게요. 한번, 랍스타는 자숙이 된 랍스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익은 거니까, 이렇게 좀 끼얹어 줄게요, 소스를. 양념이 그래도 될 수 있게. 소세지는 제가 칼집을 좀 냈어요. 칼집을 내면 더 맛있게 양념이 밴다고 하더라고요. 소세지를. 아이고, 우와. 안으로 넣었습니다. 새우.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졸여주기만 하면 돼요. 새우를 좀 이렇게 넣어서. 냄비가 작으니까 좀 장난 아니야. 우. 자. 랍스타. 애가 좁아서 죽을라 그래. 소세지 이제 이렇게. 이거 뭐 소세지. 엄청 잘 익었어. 새우. 소세지.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자, 짠. 장갑을 착용해 보도록 하지요. 그래야 뭐부터 먹으면 먹기 쉬운 거부터. 일단 새우부터. 먹기 쉬운 새우부터. 되게 불이 장작이 크기도 크고 비가 와가지고 습해서 그런지 장작이 잘 안 타네. 자, 새우부터. 손으로. 살이 많아. 홍합. 홍합 소스. 이거. 어, 맵다. 요 이베리코 소세지. 매운데? 엄청. 소세지 맛있다. 매콤하긴 한데 맛있게 매워요. 이제 랍스터를 일단 앞다리살 떼주고 이 몸통은 아까 제가 반으로 갈라줬잖아요. 그래서 어. 오. 오, 꼬리 까졌고.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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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이랑 다 튀어나왔네. 우와. 먹어야죠. 먹어보겠습니다. 다리를
오, 쏙 났다. 자, 랍스타 집게발. 아, 집게발. 감자. 야, 또. 예. 오, 얘는, 오, 잘 빠졌다. 오. 파스타면을 반 잘라서 이렇게 먹고 편하게 남았던 소시지랑 새우랑 랍스타 발라놓은 것들 넣어줍니다. 완전 맛있게. 매우니까 막 많이 후루룩 먹을 순 없어. 조금 조금씩. 얼얼해. 들어가자. 아침을 해먹으려고 합니다. 얼른 또 먹고 또 정리도 해야 되고 그냥 잘게 촉촉촉 이런 식으로 다음 요 햄 요 햄을 떡이 됐다. 이렇게 놀려가지고 지금 떡이 됐어요. 햄. 그리고 이것까지.
좋다. 눌러 눌러. 짜자자자잔. 와우, 진짜 맛있게 됐죠? 딱 잘 됐는데? 우와, 완벽한 굽기. 뭘 식으면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우와, 이거는 손으로 들고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햄치즈 크로플 먹어볼게요. 아침 식사로 딱이다. 커피 엄청 비싼데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얘는 그냥 누르겠습니다. 짜자잔. 이렇게요. 알록달록 치즈를 이용해서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딸기맛 같아.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랭이. 민트색. 이렇게. 컬러풀. 하나 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일까? 메론맛. 메론맛 치즈. 디저트로 되게 좋을 것 같아. 아줌씨 손 아줌씨 코 옳지 코. 제 사이트입니다. 지금 날씨가 되게 오락가락해요. 햇빛이 났다가 뭐 비가 슬쩍 내렸다가 지금 변화무쌍합니다. 자, 지금 제가 서커스티쉬 DX를 변형을 해서 지금 타프처럼 피칭을 한 거예요. 잘 때는 다 닫고 잤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열었습니다. 예쁘죠? 서커스티쉬의 매력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바람을 넣을 때, 바람을 뺄 때는 그냥 빼면 됩니다. 널널하게 들어간다고 그래. 어우, 잘했어. 아주 좋았어요. 끝, 끝. 어? 자, 끝.
여기는 사이트가 이렇게 구역이 정해진 게 아니라 전기 릴선이 있는 근처 혹은 이제 평평한 지대나 이렇게 보고 텐트를 피칭하고 싶은데 피칭하면 되거든요. 선착순으로. 제가 선택한 장소는 여기였어요. 산나미 목장에서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쪽이고요. 저기 보신 멀리 600마지기가 보이고 여기는 텔레토비 동상 같은 언덕이 보이는. 다음에 산나미 목장에 오더라도 여기 자리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하고 그리고 저 위쪽으로 빨간 지붕이 편의시설이거든요. 가까워요. 화장실이랑 게스트 쪽. 맨 아래 저기 수풀 쪽 그쪽이 제가 있었던 제일 아래쪽 자리들이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지금 돌들 있는 이쪽이 편의시설이랑 가장 가까운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또 텐트가 피칭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쭉 저기 다 사이트들이고 지금 제가 여기 아래쪽들 사이트들은 주로 다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뷰는 이렇습니다. 이쪽으로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눈치껏 잘 피칭하셔야 돼요. 여기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완전 독립된 사이트라 이 자리 좋아요. 그들도 있고 근데 사이트가 뭐 되게 넓진 않아서 타프 같은 거 피칭하기에는 조금 자리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요런 언덕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저기 600마지기 쪽은 잘 보이진 않아요. 여기 가려가지고 요 아래쪽이 바로 요 밑에 아래쪽이 제가 지냈던 사이트거든요. 전기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교구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도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안쪽 사이트, 저기 사이트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을 가면서도 뷰도 너무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산나미 목장에서 힐링 가득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